하나 둘.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저번에 알루미늄 손잡이에 이어서 또 뭐 하나 샀어요. 이제 1년째가 되니까 뭐 한 개씩 용품이라든지 익스테리어 뭐 이런 꾸밀 만한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새로운 차를 타고 싶은 뭐 그런 욕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검색 하다가 꼭 필요한 아이템 또 하나 샀습니다. 자, 가드입니다. 가드. 어우, 너무 커요 이거. 그 안에 이거 만드는 제조사의 스티커고요, 스컬 가드 이거 하나 받았고, 그리고 체결할 때 필요한 조금 순정보다 조금 긴 볼트, 그리고 걸쇠,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병따개 같은 건가 봐요. 왜 남자들 공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멀티툴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는 버프인 것 같은데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트렁크로 물건을 전부 다 옮기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타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잖아요. 20대 초반에 군대 제대하고 직장 다녔던, 그나마 조금 길게 다녔던 그 회사가 자동차 오디오 회사였어요. 쌍용자동차에 납품하는 순정 오디오와 그리고 핸들 리모컨 이런 것들을 만들던 외주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튜닝 용품, 뭐 튜닝 제품 이제는 조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 와서 1년 기념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타고 싶은 그런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새록새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씩 이렇게 뭐 소소한 것들 하나씩 구매하고 있는데,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으로 타고 싶어서 그렇게 구매한 건 아니고, 아 이거는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가드를 왜 장착하느냐, 이거를 왜 바깥에 이렇게 다는 거야 라고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장착하기 전에 무게도 대충 두 개 합치면은 한 1.5kg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장착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은 오프로드 때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리어 램프를 그 보호하는 역할로 장착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브레이크 램프도 그렇고 다 플라스틱입니다. 뭐 예전에 플라스틱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럴 때 헤드라이트가 유리이기 때문에 깨지면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헤드라이트보다 저렴한 가드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제가 타고 있는 1200GS 오토바이에도 헤드라이트에 보호가드를 장착해 놨습니다. 그것도 유리로 돼 있어요. 그건 또 그래서 돌멩이 맞으면 바로 깨져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앞차하고 간격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돌멩이가 맞아서 깨지기 일쑤예요.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헤드라이트라든지 리어 램프를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하고자 이런 가드를 채택하게 된 거죠.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군토나 같은 거 보시면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헤드램프에 가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군용 전술 차량이기 때문에 그 빨간색 부분 광량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깨지게 되면 적에게 발각되기 쉽겠죠. 그래서 오프로드 차량에서의 리어 램프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아서 깨진다기보다는 미끄러져서, 그대로 흐르듯이 미끄러져서 어딘가에 툭 부딪혔을 때, 퉁 하고 부딪혔을 때 리어램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가드를 쓰는 거죠. 브레이크 등을 벽에다가 살짝 이렇게 밀듯이 쓸었더라고요. 리어램프도 데미지를 안 먹었고, 그 다음에 뭐 벽이나 이런 그 건물에 손상도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죠. 리어램프를 보호하는 이런 가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주차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어램프가 보이지가 않아요. 리어램프가 보이지가 않고, 많이 보인다고 하면은 리어램프 조금 앞쪽에 연료 주입구 정도는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경보기도 막 빽빽거리고 막 하지만 주차 거리감을 못 익히셔가지고 이런 리어램프가 손상된 차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어쨌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됐고, 이런 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점, 개발됐다는 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램프를 탈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검색을 통해서 또 지인에게 물어봐서 알아놓은 상태인데, 이 헤라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딘가 옛날에 사놓긴 했는데 어디 있었는지, 이거 하나 뭐 1,000원도 안 되는 거 사자니 2,500원 배송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 구했어요. 이걸 구하느라고 계속 싣고 다녔습니다. 장착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 제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이 수공구라고 해야 되나? 뭐 간이 공구 이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좀 당겨 봤는데 차체만 기스가 나더라고요. 탈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쪽 나사 두 개를 풀러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틈 사이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끼워지는 형태의 걸쇠 같은 게 있어요. 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풀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렉스턴 스포츠 기본 공구에 보면은 십자 드라이버하고 이 10mm 스패너 있거든요. 이 10mm 스패너로도 볼트를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같이 동봉된 제품 중에 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나사 브라켓이 장착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두꺼워지는 만큼 이 짧은 나사를 조금 더 긴 나사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까지 순정형 나사까지 동봉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사를 풀었더니 약간 덜컥거렸죠? 덜컥거리죠? 이거를 앞으로 잡아 빼기만 하시면 돼요. 툭툭툭툭. 오, 뺐다. 오, 빠지는구나. 아이씨. 여러분, 뺐습니다. 상단에 크롬 지나가는 부분, 끝부분 보면 뾰족하게 각이 진 부분 있어요. 여기에 키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 보다는 밑에가 조금 더 빼기가 수월하니까 밑에를 조금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위는 그냥 힘으로 잡아 빼는 형태로 탈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쇠 부분을 안으로 말듯이 이렇게 접는 건가 봐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동봉된 함에 보면 3M으로 적혀 있는 이런 브라켓이 하나 있어요. 뭐 고정시켜주는 그런 장치 같습니다. 받쳐주는 느낌이니까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고 밑에다 붙이는 것 같아요. 밑에다 붙여서 자세도 안 나오고 막. 아우,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카메라를 이 걸터지는 얘도 눌러줘야 될 것 같아. 아우, 힘들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대로 얘가 이제 그 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상단하고 하단에 그 홀에 맞춰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상단 위치만 일단 고정이 되면 하단 위치는 거의 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부터 밀어 넣겠습니다. 꾹! 꾹! 이거는 또 십자 나사가 아니네. 순정 같은 경우는 이게 십자 나사가 들어가거든요. 사이즈는 동일한데 십자 나사, 순정형은 십자 나사까지 있는데 동봉된 제품은 십자 나사 없어요. 그리고 다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T렌치 있잖아요. T렌치 10mm짜리 하나 꼭 사세요. 그거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작업이 조금이 아니구나. 훨씬 더 편해져요. 쇠를 밀면 안 돼요. 쇠를, 브라켓을 다시 끌러 제대로 재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사실 그 제조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브라켓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장착하면 딱딱 들어맞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소비자들은 그냥 삽니다. 어렸을 때는 후개고 부시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 귀찮아요. 돈 주고 그냥 달고 싶어요. 봐봐요. 두 번째는 얘를 잡아 당기니까 쏙 빠져버리네요.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는 쉽네요. 저는 좀 올려 달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아우 손 다쳤어. 씨. 맞춰서 달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딱딱 들어 맞았으면 좋겠네. 브라켓을 위나 아래쪽에 걸쇠에 맞춰서 만들었으면 조금 이게 덜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뒤쪽 부분이 조금 불편하네요. 장착이 짱짱하게 완성됐습니다. 자, 오케이. 자, 브레이크 등 가드 장착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브라켓을 손봐서 금방 장착을 했는데 오른쪽 장착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안쪽이긴 한데 안쪽에서 기스가 조금 나긴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였냐면 좌측하고 우측하고 그 걸쇠 브라켓 그런 부분에 용접되어 있는 위치가 몇 미리 차이로도 조금씩 틀려요. 하단부에서부터 이게 재서 올라와 보면 상단부에서 약간 오차가 발생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거 그 휘어지는 이 마감재도 약간의 길이 차이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게 좀 장착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되게 장착이 수월하고 뭐 데이는 부분이 없고 이랬는데 오른쪽 같은 부분은 지금 뭐 브레이크 등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 좀 데이는 부분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게 좀 공백이 생기는 것도 여기도 좀 손가락이 쑥쑥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졌다거나 해서 용접하면서 약간 공차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아마도 이런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모이는 부분에 용접해서 브라켓이 약간 하단으로 붙어 있는데 반해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용접되어 있는 부분에서 브라켓이 바로 체결되잖아요. 한 번에 조립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뭐 조립은 끝났으니까 뜨면서 트렁크에서 데이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데인다고. 여기 봐봐요. 없잖아. 아이 이정도 무너져 있구나. 한 지금 벌어져 있는데 저쪽 공기 완전 붙어 있지. 좀 땡겨서. 그 장착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이를 여러 번 많이 안 해보셨거나 공구를 다루는 능력이 약간 취약한 사람들은 주변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간의 가공이나 좀 손재주가 있어야 좀 불편하지 않게 장착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등 깨질 걱정은 없겠네요. 브레이크 등 교체하고 가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